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연극 슈완의 주인공 배우 장도윤, 최성민, 최현상 씨입니다. 선수 입장. 원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 모실 선생님들은요, 연극 슈완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장도윤, 최성민, 최현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 같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형부터? 저부터 합니다. 이쪽 카메라로 보는데 저쪽으로 됐네요. 여기로 봐주시면? 아, 저기로 봐주시면? 아, 저기구나. 네, 안녕하세요. 연극 슈만에서 브람스 역할을 맡고 있는 가수, 아니요, 오늘은 배우 목으로 왔습니다. 네, 최현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연극 슈만에서 브람스 역을 맡고 있고요. 최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다 브람스다. 네, 브람스고요. 네. 배우 장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좋습니다. 아니, 성민 씨는 저희 가족이라 매주 뵙는데 어제도 뵀었고 두 분은 또 권은비의 영스트리트가 처음이십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진짜요? 네, 그럼 성민 씨가 하는 코너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성민 씨가 하는 코너를 그렇게 집중해서 듣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 슈만이라는 네.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 성민 배우님하고 이제 연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모든 그 코너 중에서 제일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진짜. 맞아요. 성민 씨가 영스트리트 얘기 좀 많이 하시나요? 영스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 좀 아끼더라고요. 근데 영스 얘기를 한번 하면 네. 진짜 너무너무 애정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와, 성민 배우님 감동입니다. 아, 당연하죠. 저 여기 뭐 제 집 같은 곳인데요. 와,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또 사연이 왔는데 송인영님의 사연 우리 도윤 씨가 읽어주세요. 성민님 뭔가 여유와 긴장 사이 표정 오묘하네요. 네, 오묘하다고 합니다. 성민 씨 지금 네. 좀 긴장하셨죠? 네, 생방송이니까 네. 좀 아무래도 떨리고 네. 그리고 오늘은 뭔가 그 알찬 상담소 알찬 성민으로 온 게 아니라 네. 이거 연극 슈만 초대석이다 보니까 뭔가 좀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쑥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성민 씨가 읽어주세요. 네. 나카무라 수미코님께서 네. 브람스는 사랑입니다. 현상 화이팅! 이라고. 와, 현상님 팬이신 것 같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분이신가봐요? 네, 일본 팬이실 거예요. 좋습니다. 나카무라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이선민님의 사연도 우리 현상씨가 읽어주세요. 장도윤 배우님 목소리 좋아했는데 이렇게 라디오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연극 슈만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와! 네. 포스터에 아주 강렬한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나에게 음악은 운명적이었고 나에게 사랑은 치명적이었다. 운명적이고 치명적인 연극 슈만 어떤 작품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소개 네. 잘해야 되는데. 정말 잘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진짜로 정말 딱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정말 있던 분들이에요. 정말 있던 이 위인 분들이시고 네. 정말 실존하셨던 인물이시거든요, 다들. 네. 독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 네.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독일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클라라 슈만 그리고 스승인 슈만의 아내를 사랑하게 된 그의 제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와, 약간... 세 분은 또 브람스의 역할을 맡았잖아요. 네. 네. 스승의 아내이자 14살 연상인 클라라에게 사랑에 또 빠지셨는데 왜들 그러셨어요?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요. 네, 죄는 아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네. 그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연기하신 건가요? 일단은 그 우리 진짜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을 했던 게 이제 브람스 배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진짜 우리의 몫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되게 막 갈팡질팡하면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던 부분이 언제 어느 타이밍부터 사랑에 빠져야 되고 왜냐면 이게
너무 방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압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장마다 장마다 점핑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하려면 맞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고 또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치. 것도 저희 배우의 몫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것도 색깔이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마다 아, 누구는 이게 진짜 본인의 그 감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누구는 첫눈에 반한다. 네. 누구는 스킨십이 있는 순간 반한다. 아~ 누구는 그 사람의 뭔가에 아련하거나 불쌍한 네. 그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게 들어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도 저희 해석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조금 브람스는 다 조금씩 해석이 다른가요? 아니, 비슷한 타이밍을 좀 맞춰봤나요? 아 그거는 이제 다 보러 오셔야죠. 아~ 그걸 저희가 얘기해드리면 정답입니다. 안 되죠. 그럼요. 이야~ 다 다른 그렇죠. 이거 왜냐면 이건 다 오픈해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와~ 아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봐야겠네요. 수 있어요. 그 저희가 이제 아홉 분이 계셔요. 좋은 네. 배우분들이. 근데 그렇죠. 아홉 분이 다 구인 구색이에요. 다 다르셔요. 와~ 네. 배우분들 누구 나오십니까? 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성미 씨. 저희 슈만 역할로서는 이제 박상민 선생님 네. 그리고 윤서연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원기준 선생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클라라에서는 이일화 선생님 네. 그리고 최시현 선배, 정재현 네. 선배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시고 브람스는 여기 있어요. 네, 브람스는 이제 더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네, 다 달라서 네. 진짜 많이 보러 오시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오, 좋습니다. 네. 김현부님께서 인터넷 연극 설명보다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네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첫 공연이 지난주 금요일 10월 20일이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성민 씨가 첫 시작을 여셨는데 네. 저희 까비 분들 중에 직접 연극을 보신 분이 있는데 연기력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하셨길래 깜짝 놀라셨을까요? 저 저희 브람스 중에서는 에이스예요. 아 진짜요? 아 당연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그 도현이하고 다 얘기했었는데 저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너무 떨려가지고. 네, 그 브람스가 등장하는 순간 이렇게 네. 딱 객석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흘러가는 거. 그냥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수는 안 하셨어요? 그것도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니에요. 성민 씨 실수 안 했어요. 아 진짜? 성민 씨 실수 안 했고 저는 성민 씨가 하는 걸 저희는 이제 또 관계 그 된 배우들이니까 네. 또 돈 내고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네. 저희는 또 앞자리를 좀 양보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네. 좀 맨 뒷자리에서 봤는데도 네. 우리 성민 씨께서 흘리시는 뜨거운 눈물이 맨 뒤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와 대박. 그래서 아 지금 역시 우리 성민이 아 참 잘한다. 남자의 네. 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성민이 정말. 다른 분들은 실수 안 하셨어요? 첫 공대? 실수 저 한 번 했어요. 그래요? 언제요? 머리카락이 길다 보니까 네. 대사를 치다가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간 거예요. F 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공이. 진짜요? 네. 우리 브람스 중에 머리가 제일 길어요. 그러네요. 네, 머리 담당. 그런데 네. 뭐 대표님께서 머리를 좀 이렇게 짧게 해주세요 이런 건 없었나 보네요. 오히려 이 브람스가 긴 머리도 한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 와 이제, 대박. 네, 다 이미지가. 다르다 맞아, 보니까 맞아. 이게 또 장점이 되지 않았을까. 네. 비주얼적으로 그러네요. 브람스의 제일 가까운 맞아요. 현실에서 브람스가 진짜 살아있다면 약간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단발머리분 너무 예쁘다는 사연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 남자예요. 아 좋습니다. 아니 도현 씨는 네. 이번 연극이 군대 전역하고 첫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아 어머. 군대를 전역하고 첫 작품은 아니고요. 뭐 네. 드라마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 네. 전역을 하고 연극은 네 연극은 나와의 첫 도전이고 네. 이제 무대에서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첫 네, 작품인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럼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건가요? 이게 썰이 너무 많은데 사실 두 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전 알죠. 사정을 네. 다 아는데 네. 생일주였어요. 네. 생일주.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선생님이 있어요. 저 연기 네.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일 여기 와. 그래서 에? 네? 이러고 갔는데 그날이 성민 씨가 포스터 촬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어리둥절하게 응? 이러고 있었는데 네.
저도 모르게 제가 여기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네. 오~ 그날 오라고 해서 오셨는데 와서 사진 찍고 갔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 캐스팅 된 거예요. 와. 그런데 네, 워낙 잘하고 계셨으니까 바로 또 이렇게 캐스팅이 됐나 봐요. 아유,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이 네. 또 찰떡이니까 또 큰 선물을 주지 않았나 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이 그날이었구나. 네,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아니 같이 출연하는 분들이 워낙 대선배님들이라 좀 무서운 부분도 있었나요? 사실은 저희 셋 다 연극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대선생님들이고 선배님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첫 연극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많이 돼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가장 커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모르게 이걸 하게 되면서 하길 잘했다. 선생님들이 워낙 잘 챙겨주세요. 저희.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디렉팅도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시고 네. 항상 자신감을 주세요. 그거 하면서 너무 다행이다. 네. 아 하길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현상 씨는 어떻게 네네네. 생각하셨어요? 저는 너무 이게 행복했고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매일 새벽 4시 이전에 잠든 적이 없어요. 와. 예, 연습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대본을 보고 오늘 왔었던 그 감정들, 그 디렉션들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정리해보고 네. 그리고 혼자서 저는 제가 무슨 뭐 마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기 어떤 또 동선과 이런 걸 네. 통해서 저희 거실이 진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한 연습 장소이지 않았나. 와, 진짜 연습도 네.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해보게 돼요. 네. 그랬었죠. 진짜. 잠이 안 오죠, 사실. 와, 우리 성민 씨는 잠을 잘 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아니요, 저 잠 진짜 못 잤어요. 아, 그래요? 저도. 나도 못 잤어. 왜 나한테 그래요? 아, 그랬군요. 좋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진짜 선생님들이 네. 너무 감사한 거는 약간 저희가 항상 연습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제 마음속에 불안함은 항상 있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은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편하진 않고 근데 선뜻 이제 막 우리가 쫄라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막 좀 더 늦게까지 맞춰달라 하고 하기도 조금은 어려울 그쵸.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먼저 편하게 더 우리 그럼 더 해볼까? 약간 저희 생각해 주시면서 더 맞춰주시고 저희 때문에 더 늦게 가신 적도 많으시고 그럴 와. 정도로 맞는 것도 많이 사주고요. 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진짜요. 와. 다 최고였어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 와,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또 함께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현상 씨는 네. 또 가수 선배님이신데 그룹 오션 출신이시고 또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연극은 또 어떻게 도전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연극의 캐스팅 제안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저는 거절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비하인드긴 한데 네. 저는 슈만 로베르트 슈만 역할로 제안이 왔었어요. 저는. 그래서 로베르트 슈만으로 제안이 와서 제가 목소리를 네. 네, 이게 받아보고 그래도 제안 검토를 할 때 이 목소리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최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현상입니다 뭐 어디 안녕하세요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고민하다 거절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브람스 역할로 또 제안이 또 네. 역제안이 또 오셨어요. 네. 브람스는 정말... 좀 괜찮았어요. 근데 브람스도 부담이 많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무대 연기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네. 연극이 처음이니까 네. 정말 진짜 신인 중에 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누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나 좋은 선배님들과 너무 좋은 배우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아, 또 합류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도 되나 했는데 근데 진짜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 동료분들 그리고 여기 이 극을 하시는데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든든한 팀이네요. 부딪혀봐. 네. 진짜 그랬어요. 정말 진짜 이 극이 끝나고 나면 세 분 정말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배우는 게 진짜 많고 네. 정말 좋아요. 좋습니다. 송하은님께서 다들 각자 색깔이 다른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발랄 유쾌, 진중 차분, 듬직 매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듬직 매너 누구죠? 듬직 매너는 뭐 어떤 매너인 거지 약간? 발랄 유쾌는 아마 성민 씨가 아닐까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연극 슈만의 배우 장도윤, 최성민, 최현상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박예단님께서 슈만 팀 정말 분위기가 화목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 분이 영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뭔가요 도윤씨? 아, 오늘 방송을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총 다섯 분을 뽑아서 1인 2매로 저희 공연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우. 10월 31일 화요일 밤 8시 공연이고요. 슈만과 브람스, 클라라의 사랑을 아름다운 음악과 이야기로 준비한 공연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당첨자 명단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영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연극이나 뮤지컬은 같은 역할이라도 배우마다 느낌이 다른데 각자 브람스 연기를 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내 브람스를 좀 자랑 한번 해보겠다. 이거는 저는 좀 자랑을 잘하신 분 공연으로 보겠습니다. 아, 본인이 그 자랑 잘하는 사람 공연 보러 오겠다고요? 제일 좀 흡족하다. 괜찮다. 장기 자랑 좀 잘했다 하면 이제 제가 보러 가겠습니다. 흡족하다. 네, 현상 씨부터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이런 거 막내부터 하지 않나요? 아, 저부터 갈게요. 네. 그래요. 예. 일단은 브람스는 진짜 천재의 음악가였었던 걸로 저 알고 있고, 네. 브람스의 그 음악성, 그 브람스의 그 피아노, 음악, 멜로디, 근데 거기에 녹여 들어가면서 갔을 때 이 브람스가 주는 그 감정의 그런 연기들까지 다 하나로. 왜냐 우리 은비 씨는 또 음악을 하시는 가수시고 아티스트잖아요. 네. 이 음악에 관한 그 교집함에 그 교감을 하실 수 있으시는 정말 엄청난 아티스트니까 그 부분에 같이 녹여 들어가시면 정말로 많은 걸 더 느끼시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교집합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되게 괜찮았어요. 네, 조금 약간 홀릴 뻔했는데 송민 씨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씨. 저는 그냥 기말 필요 없고 짧고 굵게 할게요. 아, 좋습니다. 제 브람스는 솔직하고 용기 있고 당당한 브람스예요. 네, 끝입니다. 별론데요, 생각보다. 한번 다시 기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네, 저의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고 용기 있고 담당함 속에 또 어느 정도의 그 섬세함과 그리고 저는 그 피아노를 칠 때 보여지는 그 어떤 천재성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을 잘 해보려고 집중을 했던 그런 브람스고요. 네. 그리고 뭐 혹시 뭐 좋아하시는 악기 있으시대? 저는 뭐 피아노나 기타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제 브람스 같은 경우도 이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다 보니까 은비 씨 피아노 좋아하시면 오셔서 이제 브람스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 제가 하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은 피아노적으로도 영감도 좀 이렇게 받고 하면서 은비 씨도 이제 피아노에 푹 빠져서 네. 브람스 음악을 막 이렇게 연습하지 않을까. 네네.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좋습니다. 괜찮았어요. 도윤 씨 가볼게요. 저는 원래 저희 브람스는 천재 음악가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음악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네. 제가 그냥 가장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나의 감정이지 않을까. 14살이나 차이 나는 네. 네. 선생님의 아내 네. 클라라를 사랑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네. 다른 부분들도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좋네요. 또 이렇게 세 분 다 다양한 매력을 또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너무 어필을 했다. 우리 도현이처럼 얘기했어야 되는데 형 우리 너무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감정적인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공격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일단은 결과는 이제 3부가 끝난 후에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최현상의 날 울린 당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삶이 고되고 사는 게 힘이 들 때마다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연극 슈만으로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계시는 배우 장도윤, 최성민, 최현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연 성민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8309님께서 성민님 출연한 슈만 첫공 보고 왔어요. 1열에서 봤는데 성민님 연기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덜덜덜.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해지는데 성민 씨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기를? 아 모르겠어요. 저 아, 진짜 누가 찍어가지고 나 보여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메소드 굉장히 몰입하신 것 같아요. 몰입 네. 아, 글쎄요.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근데 그 실수는 안 한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다행이고. 예. 어머니 보셨어요 부모님? 부모님은 11월 달에 보러 오십니다. 아 네. 진짜요? 11월 달에. 오 굉장히 기대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기회에 이름 바꿔요. 최브람스로. 제가 맨날 여기서 최브람스 여기서 맨날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아 네. 불리고 있었어요? 최브람스라고. 네. 아, 아 잘했네요. 그죠 잘했어요. 네. 네. 맞네요. 좋습니다. 다음 사연 우리 도윤 배우님 읽어주세요. 9003님 장도윤 배우님 팬입니다. 라디오에서 뵈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어제 첫곡 멋졌어요. 그리고 은비님 너무 예뻐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윤 배우님 팬이라고 하십니다. 첫곡 어제 하셨군요. 네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부담이 진짜 너무 첫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 마음의 무게가 더 네. 무거운 거 있죠. 차라리 빨리 맞아. 하고 싶었는데 아휴 이게 맨 처음에 성민 씨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 있잖아요. 뭐 어떡하는지 모르겠다. 백지다. 아니다. 잘했다. 끝나고 나서 성민 씨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잘했어. 올라가기 전에 아, 그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네. 공연 시작 전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다 응원차 다 그렇죠. 이제 와주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보는데 내가 안색이 안 좋으니까 아,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이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응원을 해줘서 아, 입장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 맞아 맞아 현상이 형의 근데... 그 따뜻한 품이 저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시던지 근데 진짜 든든할 것 같아. 이렇게 다 서로의 공연을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의지하죠 서로. 맞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맞죠. 이제 세 분이 그럼 연극 준비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한 달 반까지도 안 됐죠. 한 달. 그냥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계속 다 외우셨구나. 길지 않은 준비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네. 또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한 달. 네. 그 정도. 그럼 이번에 다들 처음 만나신 거죠, 세 분이? 네, 네. 그렇죠. 아예 그럼 친분이 없었다가. 네, 네. 다 초면. 아, 처음엔 조금 어색했겠네요. 근데 어색할 틈이 없었었다. 네. 아. 왜냐하면은 그냥 첫날 딱 보고 그 다음부터 상견례 우리 하고 리딩까지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테이블 작업하면서 부터는 그냥 바로 계속. 대본 보느라 정신 없고 이제 어색할 시간이 막, 없었다. 네, 막 상대 배역분들 이제 막 다 하시는 거 막 계속 듣느라 정신 없고. 믿을 사람이 우리 브람스 세밖에 없다. 맞아 맞아. 네. 평소에도 좀 잘 맞는 편이에요? 아니면 성향이 조금 다른 편인가요? 그거는 그 우리가 사적으로 좀 모여야 알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바쁘고 연습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 스케줄 때문에 다들 너무 착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 맞아요, 진짜로? 아, 너무 착해요. 진짜 다들 너무 착하고, 아니 너네 나 형이라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죠. 아, 진짜 너무 착해요, 진짜로.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착해. 이게 사람이 이게 네. 경험하면은 그 눈을 보면은 마음이 좀 느껴진다고도 네. 하고 그 행실을 보면은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가 네. 보이잖아요. 네. 또 근데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애티튜드 자체가 그냥 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은 역시 그 캐스팅 자체도 네. 브람스에 맞게 됐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보면서. 근데 진짜 착하세요. 너무 착해요. 아, 잠깐만. 근데 말투가 왜 그러세요? 아니, 착하세요. 네. 네. 착하세요. 우리 성민 씨 MBTI가 어떻게 됐죠? 저 MBTI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ESTJ였나? ESTJ. 네. ESTJ. 네, ESTJ. ESTJ. 왜요? 이게 뭐죠? 이거 아, 그게 뭐인? 약간 불쾌한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저 뭐 비하하는 겁니까? 일자는 써? 아니, 아무도 모르세요. 이게 뭐예요? 너 티야 이거 모르세요? 아 그건 이거죠. 아. 너 티야 이거죠. 아 요즘에 이거잖아요. 아 이거 바뀌었어요? 아 이거예요 이제? 좀 따라해 주세요. 이거예요. 너 티야. 언제쯤 티를 하십니까? 난 F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너 아 뭐예요? 티야 뭐세요? 어떻게 했더라? 아 예, 그 F도 있고 아무튼 네. F도 있고 T도 있는데 이게 T구나. 네, 현상 씨는요? 저요, 예,
저 뭐 모르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검사 안 해보셨죠? 저 검사요? 아니 뭐 했어요. 했는데 네. 그게 E가 나왔다 I가 나왔다가 계속 아, 막 너무 바뀌어서 네. 아 뭐 계속 바뀌는데 뭘 이게 뭐 정확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그건 확실해요. 감성적이고 조금 더 현실보다는 이성 뭐야 감성적이고 네. 그리고 아. 뭔가 또 이런 것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으면은 네. 뭐 어디를 뭐 갔다 왔는데 네. 나 지금 뭐 짜장면을 먹고 왔어. 그러면 그럼 뭐 짜장면 맛있었어라. 왜 짜장면 먹었어라. 이런 게 있다며. 아, 일단 현석 씨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 에. 나 우울해서 화분 샀어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왜, 대답을 하죠? 뭐 때문에 우울했는데 내가 먼저예요 저는. 무조건. F시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섬세하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안 하는데 이렇게 막 물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문항을 줘요. 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너는 이거라고. 그래서 저는 검사보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답을 줘요. 너는 이거라고. 내가 검사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네. 신기하네요. 도윤 씨 뭐예요? 네. 저는 ESFP였어요. ESFP. 네. 세 번 해봤는데 세 번 다 같은 거 나왔어요. 그럼 그게 맞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잘 뭔지는 몰라요. ESFP 약간 좀 많이 안 들어본 그건데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많이 않잖아. 없긴 한 거 같네요. 네. 네. 그래요. ESFP. 저도 저가 잘 모르겠어요. 너도 좀 특별한 아이긴 해. 당신은 브람스입니다. 네, 저는 네. 잘 브람스입니다. 브람스예요. 3179님께서 네. 전 내일 슈만 보러 갑니다. 현상님의 브람스 기대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네. 내일 봐요. 내일 또 현상님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파이팅! 네. 꼭 그 끝나고 그 말씀 이거 주시면 문자 보냈던 사람이 맞아 맞아 저 끝나고 네. 배우 그 인사로 나왔을 때 안녕하세요 저 3179예요 라고 얘기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진짜로 그냥 포옹해드릴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아, 부끄러워서? 네. 네. 거부하셔도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엔 은비의 선토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준비된 질문에 저랑 한 분씩 동시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세 분이니까 왕복으로 총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치킨을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실패한다면 아쉽지만 선물은 다음 기회에 있겠습니다. 아, 네. 이거 치킨 저희 셋 중에 치킨 받는다는 거죠? 아니죠. 아 저희 아니에요? 아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아 청취자분들이요? 추첨을 통해서 아 성민 씨 네. 아.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꼭 청취자분께 치킨을 네 성민 네. 씨는 우리 제작진분들이 사드릴 거예요. 와. 네. 와. 아마도 네. 히트다 히트 네. 네. 좋습니다. 순서는 네. 일단 은비 도윤, 은비 성민, 은비 현상 네.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팥 붕어빵 대 슈크림 붕어빵. 하나 둘 셋 슈크림! 야 잠깐만. 야. 이러면 실패인 거예요? 이러면 실패예요. 바로 실패인데? 네. 그럼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맞아야 되고 네. 이렇게 맞아야 돼. 아, 진짜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맞춰야 돼요. 아 어렵다. 일단 연습 게임입니다. 연습 게임. 네. 민초 대 반민초. 하나 둘 셋 반민초! 민초. 아 민트 초코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요? 나도 사실 안 좋아하는데 좋아할 것 같아서 민초를 한 건데. 아 이게 그러니까. 아하. 생각도 많이 하면 안 돼. 생각 많이 하면 네, 안 돼. 이게 연습 게임이에요 아직은. 뭘 해야 맞출 수? 입을 봐야 되나? 현상 씨 3대 바다입니다. 하나 둘 셋 바다. 바다. 오케이. 와 이 형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 형. 청자입니다. 오케이. 청자 아 근데 오케이. 아 역시 와, 역시 연륜. 아니 근데 우리 은비 씨가 네. 역시 명 DJ는 명 DJ네요. 네, 입을 한번 움찔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비읍자로 움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초식해 주세요. 먼저 도윤 씨 더 자신 있는 것입니다. 눈물 연기 대 코믹 연기. 하나, 둘, 셋. 눈물 연기. 와. 오. 이제 성민 씨 동시에 뮤비 출연 제안이 온다면 최애나 대 권은비. 하나, 둘, 셋. 권은비. 이거 어떡하냐? 다음 현상 씨 무대에서 더 최악인 상황은 대사 까먹기 대 웃음 터지기. 하나, 둘, 셋. 웃음 터지기. 웃음 터지기.
다시 도윤 씨, 네. 팬분들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아, 가능. 치명적인 애교대 무반주 댄스. 하나, 둘, 셋. 치명적 무반주 댄스. 댄스. 뭐라고요? 치명적 댄스요? 성민 씨. 성민 씨, 슈만이 세계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랑 대 우정. 하나, 둘, 셋. 사랑. 오~ 마지막으로 현상 씨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안이 오면 또 나간다 대 안 나간다. 하나 둘 셋 안 나간다. 어 이건 맞았네요. 네. 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일단 총 6문제 중에 3문제 통과했습니다. 잠깐만요, 3문제 통과했다고? 어? 아니, 네. 아니 우리 왜 3문제인가요? 잠깐만요, 왜 3문제죠? 네. 3문제입니다. 잠깐. 이거 좀 문자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아니 잠깐만요. 아 근데 아... 제 사비로 보낼게요 그러면 그냥. 어, 아니 어머. 뭐 이게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사비로 보낸다시는 분은 또 처음이네요. 네 이거.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카드 주고 가세요. 이게 우리가 그 네. 타이밍 살짝 엇갈려가지고 네. 한 거는 아, 다 실패 아, 처리되나 봐요. 엇갈리면? 네 그건 인정이지 솔직히. 네 좋습니다. 아, 네. 대답해주신 내용들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먼저 도윤 씨는 더 네. 자신 있는 것 눈물 연기 대 코믹 연기였어요. 눈물 연기가 좀 더 자신 있나요? 이상하게 저는 눈물 흘리는 건 되게 쉬워요. 와 이게 스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네. 감정적으로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네. 이게 뭐랄까 눈이 되게 건조해요 제가. 네. 아니, 앞으로 그러면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건조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지. 도윤 씨는 눈이 약간 소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슬픔이 많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건조해서 눈물이 자주 나요. 아, 근데 이것도 좀 챙겨 다녀. 뭐 스케일이죠. 그렇죠. 네. 되게 좋은 스케일이죠. 네. 또 SNL 출신이시던데 코믹 연기도 잘하시지 않나요? 어 SNL을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잘하는 집은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하면서 사실은 힘들었어요 저는. 아 근데 되게 겸손하기까지 맞아. 하시네요. 잘해요, 잘해요. 지금 겸손하고 있어요. 잘해요. 잘합니다. 네, 잘한대요. 잘해요. 잘한대요 저. 저분 잘해요. 네. 저분 잘해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성민 씨 동시에 뮤비 출연 제안이 온다면 최연하다 권은비였는데 네. 우리 어제 최연하 씨가 첫 공연 또 가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권은비를 선택하실 수 있죠? 동시에 뮤비 출연 제안이 왔다면 네. 당연히 일단 은비지. 왜요, 저는 왜요? 은비죠. 동생은 뭐. 은비 씨보다 나이도 이제 좀 어리고 네. 근데 우린 동갑인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봤을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제안이 왔을 때 해놔야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생은 기니까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 아~ 어차피 내 동생이니까 네.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부탁을 나한테 만약에 하거나 하면은 언제든 할 수 있죠. 동생이니까. 근데 은비 씨는 언제 이제 제가 같이 해보겠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기회가.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너무 영광인데 네. 바로 해야지 내가. 와 그러면 저도 진짜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찍을 때 또 네. 이제 배우님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진짜 제안을 좀 드려봐야겠네요. 아 저 너무 네. 좋다. 저 그냥 차비만 주세요. 진짜 저. 어 차비도 차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아, 차비요? 아 제가 그냥 가죠. 제가 운전해서 가죠 뭐. 아 네. 충분히 네 드리도록 챙겨 어느 정도 적당히 챙겨 드리도록 네, 반만 하겠습니다. 주세요 반만. 아, 반만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현상 씨 무대에서 네. 더 최악인 상황은 네. 대사 까먹기 대 웃음 터지기였어요. 아 이게 저는 좀 솔직히 웃음 터지기보단 대사 까먹기로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웃음이 터지면 웃음이 터지는 거가 들어가는 연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지면 그럼 뭐 울면서 잘한다. 아 잘한다. 이러면은 우는 티가 날 수는 있잖아. 대박이다. 근데 대사를 까먹으면 네. 흐름이 끊겨버리니까 네. 보시는 관객분들도 네. 어? 저건 왜 뭐야? 이러니까. 근데 아. 이거는 우리가 눈치밥으로 이렇게 딱 빨리 넘기긴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갑자기 대사가 까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극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와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싫다. 못해봤는데 네, 상상하고 오. 싶지도 않죠.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웃음으로 그렇게 바꿔서 또 할 수 있죠? 그러게요. 뭐 웃다가 울다가 하면 그게 인생 아니에요. 네. 와 그러니까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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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에요. 역시 국민체조 네. 선생님. 뭐라고요? 저 은비 씨 평소에 되게 팬이에요. 아 저희는 새천년. 마지막 국민학교. 네. 우리 마지막 유일하게 우리 다 초등학생인데 네, 네, 네. 마지막 국민학생. 아, 네. 네. 아 역시 선생님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 도윤 씨 가볼게요. 네. 팬분들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치명적인 애교 대 무반주 댄스였어요. 애교를 선택하셨죠? 네 저는.
무반주 댄스보다는 애교가 낫지 않을까. 그래도 맞아. 조금 연습을 또 춤 배웠던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 그건 아닌가요? 어휴, 10년이 넘어서요 제가. 네, 뼈도 좀 샀고 네. 예전 같지가 않죠. 보면. 네. 그렇죠. 그럼 보이는 또 카메라 보고 애교 한번 또 부탁드린다고 오. 또 이렇게 사연이 왔네요. 요즘 좀 그런 뭐 있죠?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어요. 있어요. 네. 확대되고 있어요. 조현 씨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다행인 게 네. 무반주 댄스 했으면은 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래요, 그럼요. 무반주로 댄스. 요즘 뭐 있어요? 무슨 자세? 요즘에 뭐 이렇게 체리 피스도 있고. 미치겠다. 뭐 이거 있고, 이거 갸루 뭐 이런 있잖아요, 것도 있고 네. 뭐 하세요? 아 선, 고향이 부산이라서 제가 아, 이런 거 잘 못해요. 아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성민 씨는 슈만이 세계의 네. 사랑을 그린 작품인데 사랑 대 우정 했는데 사랑을 뽑으셨습니다. 네, 이유가 맞아요. 뭐죠? 우정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랑 안에서도 이제 우정이 또 뭐 이렇게 또 다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약간 일단 먼저는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오래된 부부라 해도 막 사랑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쭉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약간 전후의 느낌으로 이렇게 사신다고 하시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우정, 의리 막 이런 네. 말들을 막 하시잖아요. 네. 인생 2회차, 2회차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런 마,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은 아 그럼 일단 먼저는 사랑이구나. 제일 먼저는 사랑인 거구나. 맞아요.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현상 씨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안이 오면 나간 한다 대 안 나간다였는데 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를 보셨죠. 네, 네. 맞아요. 힘들어요. 이제는, 아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힘들고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냥 정말 후회 없이 좀 한 번은 하고 싶긴 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서바이벌 나갔던 것 중에 좋은 컨디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이거는 뭐 방송에서도 뭐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진짜 그 출연진 중에서 제일 많이 아팠거나 제일 많이 링거 맞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에피소드부터 막 진짜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첫 라운드 딱 하면은 그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딱 첫 라운드 녹화 바로 이틀 전에 갑자기 감기 걸려서 아이고.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준비했는데 네. 막 이런 뭐 일도 있고 막 하니까 근데 그것도 참 잘 준비해야 되는 거에 이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게요. 그래서 좀 후회 없이 뭔가 다 이렇게 잘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그냥 한 라운드만 하더라도 그냥 내 후회 없이 뭔가 와 하고 시원하게 그냥 다 네. 토할 거 다 토하고 오면 네. 그런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 좀 내년쯤에 한번 기대봐도 되는 부분. 같이 나가실래요? 아니 뭐 제가 만약에 형처럼 노래를 했으면 저도 막 나가고 싶죠. 근데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얼굴만 그냥 가서 들이밀으셔도 돼요. 아니 왜 성민 씨도 또 가수 우리 성민 씨는 잘하시잖아요. 아 전 또 제가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아니 네,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부르고 아 그럼요. 아니 춤 대고 네. 노래 대고 얼굴 대고 그쵸, 우리 성민 씨 그럼요. 아 한 소절 부탁드려요. 아 너 나중에 아 감사합니다. 안 되겠다. 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같이 해봤고요. 이번 공연이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 넘게 쭉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들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데 어떠셨나요? 또 저부터 가야 되는 거죠? 네. 다 시선을 저한테만 주셔서 한 시간 반이 쭉 넘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혀 잡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여기에만 빠져들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힘든 5월 무슨 뭐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세상과의 완전 우리는 이 무대 안에서만 공존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서 혹시 그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대장의 대사가 멈출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브람스니까 브람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몰입을 네,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와 좋습니다. 두 분은요? 아직은 없었죠. 화장실 네. 가고 싶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연 시작 전에 다 저는 다녀오죠. 전 다 다녀오거든요. 손도 미리 씻고 이제 준비를 이제 싹 하잖아요. 이제 분장 받으면서 그때 이제 할 거를 다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컨디션 좋은 상태를 만들어놔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안내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고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왜 안내 멘트가 나올 때 왜 이렇게 떨린 거지? 나는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안내 멘트만 네. 들었다면 자꾸 숨이 과호흡이 오고 그러는데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연극 슈만의 주인공들 배우 장도윤, 최성민, 최현상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세 분 오늘 어떠셨나요? 현상 씨? 아, 일단 오늘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라디오인 권은비 씨의 영스트리트에 저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가지고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그 이 시간대에 제가 라디오 하러 올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설레가지고 오늘 잠을 좀 못 잤어요. 어제 여기 온다는 생각에 펑 치지 마세요. 다크서클 좀 내려오지 않았나요? 내일 연극은 잘하실 수 있죠. 내일은 이제 전 또 이제 브람스가 돼야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슈만 연극 슈만 또 잘 준비하고 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달려가려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청취하고 계신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또 보러 와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민 씨. 와 근데 현상이 형이 너무 소감을 앞에서 네. 잘 말해주셔가지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이제 매주 그 다른 코너로 인사드리지만 오늘은 이렇게 슈만 초대석으로 해서 오니까 감회가 좀 새롭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제 현상이 형이랑 도윤 씨랑 이제 같이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영스 식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또 저희 연극 또 홍보해 주시겠다고 또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최고야. 진짜 최고. 진짜 은비 너무 최고. 영스트리트 포에버 진짜 최고야. 히트다 히트. 히트 진짜 최고야.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저희 성민이한테 진짜 제일 이 얘기를 빼먹으면 안 돼요. 네. 성민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진짜 우리 성민이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 제 차례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조금만 아껴주시면 안 돼요?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이거 편집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생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시겠죠? 네. 못, 여러분 네. 못 들었죠? 네. 도윤 씨 일단은 성민이한테 너무 고맙고요. 그렇죠. 네, 성민이가 이제 막 저희 저녁 같이 먹으면서 영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 브람스 특집으로 해서 같이 나가면 어떨까 먼저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영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도 나오게 되고 이번 년이 또 연극도 저희는 처음 데뷔지만 저는 또 라디오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년이 저는 또 뜻깊고 저희 제작진들한테 감사하고 성민씨 그리고 영스 제작진분들 은비씨한테 다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또 이렇게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연극 슈만은 또 12월 3일까지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콘 2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도윤씨의 신청곡이죠. 윤아의 오르트구름 들으면서 세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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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퍽 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에러